안녕하세요. TNK 프리 김경입니다. ECT 타고 있는데 요즘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같이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깜빡이 켰는데요. 소리가 안 나요. 원래 ECT는 깜빡이 켜면 소리가 나야 돼요.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나는 소리들이 거의 안 나고 있어요. 이런 증상이 전화에 한 번 더 있었는데 오늘 저 센터에다 좀 연락해보고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직접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원을 끄고요. 그리고 시트를 열어야 됩니다. 시트를 열어서 도구가 하나 필요한데요. 요 드라이버가 하나 좀 필요해요. 여기 좀 시트를 열기 위해서. 이 이름이 아마 라쳇인가? 라쳇 드라이버인가? 이런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니까 한 10mm짜리 그거 지금 맞더라고요. 여기에 네 개의 나사가 있는데 네 개의 나사를 풀어줘야 돼요. 나사 네 개를 갖다 좀 풀렸습니다. 여기다 잘 놓고요. 그리고 시트를 좀 열 거예요. 시트를 이렇게 들어서 조심, 케이블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놓으며 콕 작업을 할 거예요. 이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지난번도 이런 증상에서 이렇게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. 바로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. 보조 배터리 팩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ECT에는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가 들어있어요.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고기 전원을 갖다 케이블을 한번 뺐다가 바로 다시 꽂아주면 되겠어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바로 꽂으면 안 되고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.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나서 사운드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보시면 케이블이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그 보조 배터리하고 연결된 케이블이 하나 있어요. 그걸 갖다가 네, 여기 케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뽑았어요. 쉽지 않았는데 이 케이블을 갖다가 뽑고 나서 한 10초, 20초 정도 좀 기다렸어요. 그 다음에 다시 꽂을 거예요. 다시 꽂고 나면 ECT에서 삐삐 소리가 두 번이 들리네요. 그리고 일단 이거 설치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다시 이거를 놓고 상태를 보고 나서 다시 드라이버로 네 개 홀은 좀 마감해 보도록 할게요. 다시 전원을 좀 켜볼게요. 네, 이제 소리가 나죠? 네, 깜빡이 소리도 제대로 났고요. 이게 그럼 해결이 된 거예요. 네, 원래 나사 4개만 풀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퓨즈하고 연결된 여기 나사를 하나 더 풀어야 됐어요. 그리고 나서 케이블을 꿨다가 다시 꽂으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. 그 대신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점은 바로 꽂으면 안 된다. 천천히 한 최소 10초 이상 더 기다렸다가 10초, 20초 기다렸다가 다시 꽂고 나면 정상적으로 스피커 사운드는 원위치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간단히 스피커가 동작하지 않을 때 뭐 응급처치에 대해서 했어요. 원래는 센터 가서 직접 맡기는 게 수리를 맡기는데 여의치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. 고치고 난데 지난번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전원을 끄고 나서 키를 동작하다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주차 공간에 그냥 주차하고 나서 한 이틀 뒤에 다시 타려고 전원을 켰는데 다이얼을 돌렸는데 이렇게 스피커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 생각이 나서 다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. 원인은 지금 전원이 꺼졌을 때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스피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다시 소리가 나니까요. 그리고 소프트웨어 문제든가 아니면은 메인 전원에서 보조 배터리로 가는 DC-DC 컨버터나 또 여기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리튬 인산철이에요. 여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거 센터에서 문의하고 이렇게 처방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센터 못 가서 처리한 건데 아무래도 DNA는 여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스피커가 안 나와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깜빡이 소리가 너무 커서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후진할 때나 소리가 나는 게 좋기 때문에 가상 사운드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원위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응급조치니까 뭐 자기가 했을 때
뭐 뒤에 발생한 책임은 다 자신이 지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도 케이블 연결할 때 바로 연결하면 안 된다. 빼고 나서 한 10초, 20초 지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.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